자, 8강전 세 번째 경기 바로 가보죠. 부산 갈매기 씨름단의 박동원 선수가 입장합니다. 이에 맞서는 용인 테니스청의 박민규 선수입니다. 22살 182에 105kg이죠. 이 작년에 민성 군대에 들어와서 세 번의 2위만 아쉽게 2위만 했죠. 네. 준비. 자, 총 잡아. 잘 잡아. 민규야 히포. 잡아 잡아. 들어 올립니다. 자, 아직 버티고 있어요. 박동환 장. 자, 흔들어보는 박민규인데요. 자, 대치기. 대치기 성공합니다. 아, 밭다리 기술을 대치기하면서 박민규 첫 판 가지고 옵니다. 아, 지금 박동원 선수가 박민규 선수를 상대로 잘 싸웠어요. 이 몸에 붙이는데 계속 거리감을 두면서 기술, 다리 기술을 구사하려고 하는데 마지막 밭다리 걸기가 과감하게 중심골을 끌고 가야 되는데 네. 약간 어설프게 다리가 들어가니까 그걸 놓치지 않고 박민규 선수 바로 몸에 붙여서 네. 네, 반대쪽 대치기가 나왔죠. 오른 다리 중심적으로 확실하게 과감하게 들어갔으면은 박민규 선수의 중심 공간이 꺾였는데 네. 그렇지 않고 어설프게 들어가다 보니까 도레어 상대의 코어를 잡히면서 네, 대치기 기술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끌지 마. 잡아. 그대로 낮춰. 잘 잡아. 두 번째 판. 자, 들어올립니다. 들어 잡치기. 야, 들어올리는데요. 잘 버티고 있어요. 들어갔어. 비지기. 결승 진출. 네, 아 처음에 거리감을 잘 두었다가 마지막에 이 들배지기에서 오른발 임팩트가 빡 들어가면서 네. 상대의 코어를 거쳐 그대로 배지기를 성공시키는 박민규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박민규 선수가 참 잘 붙이네요. 딱 끌어당기는 그 힘 자체도 타이밍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오늘은 이 컨디션이 좀 괜찮아 보이네요. 네. 네, 지금 배지기가 들어갈 때 자기 신보다 신장이 큰 박동환 선수를 상대로 지금 이제 겁을 먹지 않고 배지기가 확실히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첫 판은 되치기 그리고 두 번째 판은 배지기로 성공하는 박민규. 상당히 큰 신장의 선수였던 박동환 장사를 두 판으로 잡았습니다. 자, 이강국 민속실험단의 최성환 장사가 한라랑 결정전에 올라가 있고요. 준결승 두 번째 경기 갑니다. 이 두 선수는 학창시절 고등학교 때부터 라이벌이었거든요. 네. 지금도 민성 부대에 같이 입단하면서 라이벌로 구성됐는데 입단과 동시에 자민 선수는 장사를 시작했고 박민규 선수는 아직까지 2위만 멈춰있죠. 그렇습니다. 네, 오른다 하면 들어간다. 천천히 자세면 천천히 딱 멈춰. 바다 대문 불러주세요. 접어치판 박다리 정말 빠르게 들어가네요. 차민수 장사. 야, 기술의 다양성이 차민수 선수가 이제는 무리 올랐다고 해야 되나요? 네. 한 가지 기술에 고민하지 않고 이제 상에 따라서 크기에 따른 맞는 기술들 구사하는데 정말 많이 발전했어요. 이 박민규 선수 시작과 동시에 든든한 걸 알기 때문에 네. 상대의 중심을 뒤로 싹 끌다가 들려고 중심이 뒤로 올라오는 순간 그대로 그 힘을 이용해서 박다리가 들어갔죠. 네. 네, 박민규 선수가 상체가 살짝 들리자마자 그 힘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네, 거기다가 추진력을 과하며 밭다리를 걸기를 성공시킵니다. 네. 잡아놔, 자세 잡아놔, 좀 높아. 낮춰, 낮춰. 잡아놔. 두 번째 판. 자, 올라왔습니다. 배지기 나왔는데요. 네. 야, 여기서 보십시오. 누가 잘하냐가 아니고 누가 실수하냐가 나왔는데 야, 둘 다 잘하기 잘합니다. 네. 시작과 동시에 박민규 먼저 들배지기로 올라올랐죠. 네. 여기서 코어를 놓지 않고 계속 돌았는데 이 움직이는 다리마다 차민 선수가 먼저 위치가 갔기 때문에 수비가 잘 됐어요. 여기서 역공을 왔는데 와, 역시 파워맨에서 탑발을 붙여 그대로 대치기로 마무리하네요. 네. 끝까지 당깁니다. 만약에 차민 선수 한 박자 쉬고 엉덩이를 뺐다가 눌렀다가 했으면 되는데 네. 여기서 그게 실수를 하는 바람에 바로 역공을 당하죠. 자, 여기서도 확실히 또 차민 선수가 좀 스텝이 좋아요. 후덕이 좋기 때문에 잘 방어를 하긴 했습니다만 마지막엔 풀리고 말았습니다. 네. 한라랑에서 결정전에 올라갈 선수는 어떤 선수가 될까요? 마지막 판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판. 자, 배지기 쭉 누가 들어가요?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야.
중간에 올라가는 박민규 선수입니다. 지난 대회 패배를 네. 여기서 준결승에 선언을 합니다. 아, 두 선수의 오른발 중심 싸움 정말 좋았어요. 여기서 차민 선수가 끌려가나 싶었는데 상대 중심 뒤쪽에서 밀다가 그대로 들려 올라갔어요. 네. 여기서 실수를 하는 바람에 들려 올라오는 순간에 바로 거기서 안다리까지 이어지면서 이 박민규 선수가 2-1로 역전승을 거둬냅니다. 그렇습니다. 첫 판을 내주고 두 번째, 세 번째 판을 모두 가져온 박민규 선수. 자, 이렇게 되면 문규영 대회 결승전 리매치가 다시 예, 이곳 보훈에서 완성이 됐습니다. 장덕재 감독의 표정. 네. 간다 간다라고 외치면서 아, 지금 예, 얼굴이 너무 빨개졌어요. 네. 아, 예. 이제 한라당사 결정전만이 남아 있습니다. 두 선수의 대결, 최성환 장사와 박민규 선수의 대결인데요. 이 두 선수는 올 시즌 2023년 문경 대회 결승에서 만났던 경험이 있고요. 당시에는 최성환 장사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자세 잡아. 생각하고 첫 번째 판. 자, 비지기 돌아가나요? 자, 비디오 판독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들배지기와 대치기가 네. 나왔는데요. 거의 양 손이 비슷하게 되었어요. 네. 박민규 선수의 이제 왼쪽 팔 그리고 최성원 선수도 팔 쪽인 것 같은데요. 아, 거의 비슷하게 떨어졌어요. 네, 심판 부장. 판독 결과 청사파 오른쪽 팔꿈치가 닿아서 홍사파 승리. 자, 홍사파 박민규 선수의 첫 판 승리입니다. 네, 박순범 주심의 승리대로 그대로 가네요. 네. 아, 마지막에 이 역시 단사파 당기는 힘이 박민규 선수가 좋기 때문에 네. 마지막까지도 방심하면 안 되지요. 최성환 장사 골반이 너무 깊숙이 들어갔어요. 자, 팔이 먼저 떨어졌다는 비디오 판독 결과가 있었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비디오 판독 요청을 한 김기태 감독은 두 번째는 못 쓰거든요. 네. 만약 성공을 했으면 다음 판도 쓸 수가 있는데 비디오 판독 요청권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준비! 두 번째 판 시작했습니다. 자, 배지기 뽑아들어요. 박민규 선수의 공격을 네. 역시 최성환 장사가 잘 방어했죠. 네. 성원아 판단을 해. 네가 승부를 볼 건지 다시 할 건지. 자,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고요. 네, 여기서 먼저 장기전을 푼 박민규 선수가 만약에 1분의 경기가 지나게 되면 경고를 받게 되죠. 네. 자, 이제 10여 초가 남아 있습니다. 경기 시간 1분 가운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네, 3초, 2초, 1초. 네. 좋아, 좋아. 괜찮아, 괜찮아. 선수, 들어와. 역시 이 최성환 장사는 판단을 주네요. 아, 분위기를 붙고 절대 휩쓸리지 않습니다. 네. 마지막에 손을 풀 때 박민규 선수는 약간 좀 주눅이 든 모습 보였지 않습니까? 성환아, 분위기를 끌어. 민규 선수. 선수 같이 일어서. 아, 자세 한번 불러주세요. 돌지 마. 가슴 떴어. 성환이 생각해. 연장전 30초 들어갑니다. 다시 돌립니다. 들고 돌아요. 더거리가요. 넘어가나. 갑니다. 네. 1대1을 만든 최성환 장사입니다. 네. 최성환 허리를 또 통증을 유발하는데요. 네. 여기서 끝까지 상대를 눌렀죠. 네. 이 최성환 장사가 잘하는 게 지금 첫 판에는 들다가 우측으로 틀려다가 대치기 당했거든요. 네. 이번엔 드는 척 하다가 그대로 앞뒤로 누르지 않습니까? 이러한 센스가 최성환 장사 굉장히 좋은 거예요. 네, 들다가 배지기 딱 엎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욕심 안 내고 그대로 당기면서 한 박자 쉬고 네. 상대의 힘점 반대로 뒤로 밀어 이깁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판 연장전까지 가는 승부였습니다. 1대1 균형을 맞췄고요. 자, 경기는 다시 원점으로 갔습니다. 안돼! 세 번째 판! 자, 끌어가나요? 안돼! 안돼! 들어갑니다! 최성환 장사 2-1! 한 판 앞서갑니다. 역시 한 판 힘쓸 때마다 고통을 느끼는데요.
자, 이 통증을 이겨내고 또 안다리. 야, 여기서 이제 이 최성한 장사가 중심의 흐름을 끌고 당기고 밀고 당길 때 박민호 선수가 거기에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냥 본인이 하는 대로 삿발을 당겨 그대로 눌러주면 되는데 자꾸 마음이 초조해집니다. 지금 이게 장사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죠. 아하. 지금 최성한 장사는 부상도 있지만은 경기장 올라갈 때는 굉장히 움직임 여유가 있거든요. 네. 예, 반면 이 박민호 선수는 아직 장사 타이틀이 없고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이 여유가 없이 쫓기는 형태의 씨름이 잠깐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번째 판. 여기서 누가 먼저 들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잡아 붙이죠. 들어. 자, 올라가나 올라가나. 승문서. 자, 다시 버티고 있어요. 다시 멈추는 박민규. 밑중심. 다시 버팁니다. 돌아갑니다. 돌아갑니다. 2대2. 아, 이번 판 박민규 선수 자신의 컨디션을 다 보여주는데요. 네. 아, 절대 주눅이 안 들었어요. 네 번째 들어올린 여기서 회전을 주었던 박민규 선수였습니다. 네, 여기서 그대로 왼축에서 오른발 축으로 돌면서 네. 아, 역시 씨름 좋았어요. 네. 자, 분위기가 또 박민규 선수가 가지고 오면서 2대 2 이제 마지막 한 판이 남아 있어요. 아, 박민규 선수도 이태훈 의원이 이야기해 준 대로 지금 이 네 번째 판에서 자신의 씨름을 굉장히 많이 보여줬습니다. 네. 아, 역시 결승전다운. 네. 아, 랭킹 2위와 3위의 싸움인데요. 그렇습니다. 자, 이 한판으로 장사가 결정됩니다. 첫 장사에 도전하고 있는 박민규. 한라급 12번째 장사 타이틀에 도전하고 있는 최성환. 시작합니다. 하면서 첫 장사에 많은 박민규 선수. 네, 울음을 참고 있는 창덕재 감독. 아, 박민규 선수. 박민규 이제 장사입니다. 아, 이제 선수에서 장사의 천을 받는 박민규. 네. 장사죠. 네. 민속 씨름 리그 잊을 수 없는 첫 장사 타이틀 2023년 5월에 박민규 선수의 보훈에서의 추억은 영원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 뭐 2등을 했던 이 차민수, 이 최성한 장사를 모두 이기고 네. 아, 뜻깊은 또 장사를 거머쥐는 박민규 선수죠. 그렇습니다. 자, 우승 장면 엄청났죠. 지금 2대 1로 갔을 때만 해도 사실 통증을 안고서 싸우는 최성한 장사에게 2대 1로 됐을 때도 상당히 좀 아쉬운 모습이었는데 남은 내리 두 판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네, 마지막에 역시 양 선수의 드는 과정에서 회전력을 이용한 배지기가 마무리를 한 판을 마무리했죠. 그렇습니다. 준결승에 한 세 번 정도 올라갔었는데 그때마다 계속 좀 쉽게 져가지고 정말 간절히 원하고 열심히 했는데 오늘 이렇게 장사에 오를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합니다 지금. 맞다 거든요. 포인트 차는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